네, 안녕하세요. 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동남아 세션을 맡게 된 이기대라고 합니다. 오늘 그 재밌는 발표, 김진영 박사님 세분다 아침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는 아침에 들어오신 것 같고, 1시에 들어오신 것 같고, 아,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주로 전달을 할 예정인데요. 심플로 주소 있잖아요. 거기에 적으시면 되고, 본인이 질문할 게 없더라도 남이 한거 이렇게 보시고 별표 눌러주시면 별표가 많은 분들 위주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자기 의견들 거기에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옆에 계시는 이용배 대표님 그 쉐어트리츠는 원래 LG U+에서부터 근무를 시작하셔갖고 지금 필리핀 가신 지 10년 됐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거의 현지 분이네요, 그죠? 아직 많이 아, 질문하면 안 되네. 마이크가 없군요. 그 옆에 스윙미 대표님은 사실 아까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아, 저분은 사업이 안 되면 영어 강사하면 되겠다. 딱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 성함을 제가 이분이 누군가 좀 알아보려고 검색을 했더니 구글에서 이분의 라스트네임을 치면 한 페이지가 다 이분 얘기만 나와요. 유명해서가 아니라 성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서진님의 그 최가 CHOI도 아니고 CHOE도 아니고 CHOEH 이따가 그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김진영 박사님은 아, 뭐, 벌써 이 업계 닷컴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 산 증인이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으로 완전히 넘어가셨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 아니군요. 왔다 갔다. 가족이 있잖아요, 거기.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오케이. 가족이 있는 곳을 지금, 거부하시는. 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힐링을 하고 오신다는 박사님까지 모셨고요. 공동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점이며 현지화를 할때 연사만의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려웠던 점부터 한 분씩. 저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자체가 그 게임이나 이런 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퍼블리싱하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 오토 서비스다 보니까 로컬에 있는 브랜드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패스트푸드, 그리고 편의점, 뭐 커피, 베이커리 이런 업체들을 저희 플랫폼에 브랜드 파트너로 다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하러 다니면서 처음에가 제일 그 차가운 반응들, 그리고 저이 서비스가 분명히 국내에서나 잘될것 같은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업체가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편의점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한40% 이상 주요 카테고리로 나오고 있는데, 가서 제가 파트너를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서비스를 보여달라.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서비스가 없었죠. 개발을 하고 있고 슬라이드 몇장 만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서비스를 만들면 이제 뭐 논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처음에 거절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다 만들어서 몇달 후에 다시 갔습니다. 자, 이제 만들었고, 자, 이렇게 서비스가 된다. 파트너십 하자. 그랬더니 유저가 몇 명이나 되냐? 뭐 당연히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또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한 거절을 한 세네 번에서 1년 이상 되고 나서, 물론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세븐일레븐뿐만 아니라 뭐 2위 사업자인 뭐 패밀리마트도 들어와 있고 패스트푸드들도 들어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설득시키고 이 서비스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참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었다고 하는 거는 물론 저의 의지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현지 직원들하고 같이 잘 만들어 나간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나는 주던가요? 아, 예, 뭐 콜드메일이나 이렇게, 근데 한국인이 그래도 약간의 프리미엄은 있습니다. 뭐 그게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는데, 그래도 뭐 한국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약간의 관심. 예, 아, 있습니다. 네. 아까 코파운더께서 도와주셔서 갱신이 만났다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서 최 대표님도 혹시 네. 그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뭐 한계 같은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마지막 날까지 뭐 동일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오버를 하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은 디테일하게 보면 한건한건다 어렵죠.
뭐 사람을 모시는 것도 투자 유치하는 것도 다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그 customer satisfaction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voice of customer 듣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delivery 하기 위해서 팀을 설득하고 그 고객 만족 수준으로 가려면 사실 디테일에 약간 집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면 그 디테일에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해야 되는지 그 면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점 어렵지만 고객 만족시키는 게 압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베트남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다른 시장을 잘 모르니까 그 투자자 초기 투자자 관점에서 어려운 거는 일단 그 한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CEO는 한국인인데 오퍼레이션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현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건너간 지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아. 그렇다고 제가 네트워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정말 한 5천에서 1억 정도 그냥 까먹어요. 예. 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 사실은 뭐 시디 투자 1억 2억 한 거는 그냥 금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베트남에 가면 아 그 급여가 50만 원이면 대졸자 구할 수 있으니까 한국보다 돈이 더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적게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 똑같을 거지. 예. 비슷하실 건데 이 싼 만큼 생산성이 낮습니다. 네. 생산성이 정말 낮고요. 50만 원어치 일을 해요. 네, 정말로. 그리고 스스로 뭔가 방법을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베트남에서는. 그리고 시간 딱 정하면 그냥 퇴근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해요. 계약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전화 걸면 이제 쉬어야겠다. 결역에 걸렸다 갑자기. 갑자기 어떤 병이 생겨.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뽑고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같이 그 뒹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거기 1년은 한국에서 정말 한 10년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하지만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슬랏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미 굉장히 머추얼된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는 이제 시작이네. 그러면 루트가 딱딱딱 보여요. 그 베이컨 룸을 빨리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잘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그거를 결국 사람이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플러스 앤 콘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궁금증이 이제 더 이전이 됐는데 그렇게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팀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성공의 관건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이 대표님? 현재 25명이 현지인이고요. 네. 참고로 저희는 현지 서비스다 보니까 현지 운영은 다 전체 현지인이 담당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는 저하고 개발자 한 명만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발자, 개발팀 8명은 다 한국에 있고요. 그럼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면 어떻게 뭐 그게 비결일지 아니면 팀 짜는 방법일지 그런 거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도 하고 또 일부 저희가 극복해야 나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인이 절대 현지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생산성이 낮거나 그 우리나라의 뭐 경험에 뒤진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을 잘 뽑아서 그리고 잘 트레이닝해서 수준을 올리고 또 뭐 능력 있는 직원을 뽑아서 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코어나 이런 핵심 같은 기술 쪽은 오히려 한국 분들이 더 좀 잘 하고 있고 특히 로컬라이징을 하지 않아도 그런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핵심은 한국 개발팀은 한국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인 뭐 마케팅, 오퍼레이션 그 외에 현지 관련된 분들은 다 현지인으로 최대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대로 계속 뭐 생기고 이슈 생기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플로어에서 온 질문이기도 한데 최 대표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보면은 여기 지금 그 어떤 톤 앤 매너로 대해야 현체인들과의 갈등이 적겠는가? 그 예, 준비되셨습니까? 아, 예. 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똑같습니다. 사람 어느 나라나 똑같고 진짜 진심으로 대해 주느냐, 그리고 나를 정말 인정해 주느냐. 그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뭐 특별한 스킬이라는 건 없고요. 현지 분들이 느낄 때 저는 진짜 한국에서 사업하는 거랑 이게 그 관점을 좀 없애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남아 뭐 저는 동남아라는 표현이 한국에서 너무 어감을 잘못 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아세안 시장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게 저 개인의 바람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인재분들 많고 아까 말씀드린 스펙트럼 다양해서 뭐 제대로 역량을 못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국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네네. 대표님이 지금 가시는 나라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사실. 네. 그 나라들 사이도 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좋은 인재 풀은 어느 나라나 100% 있습니다. 그 뭐 뛰어난 학교 또는 뭐 뛰어난 경력 갖고 있는 인재분들은 있는데 그거를 그분들을 내부로 모셔올 수 있느냐 저희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마다 다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라고 하면 문화 현지에 있는 문화 정도가 다를 텐데요. 제가 느낄 때는 인재분들이라면 그 다른 문화들 갖고 있는 팀원들하고 어울리는 거는 동일하고요. 이게 현지 직원들하고 롱런할 수 있는 거 한국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거 진실되게 대해주는 거 보상 잘 해주는 거 그런 거를 선호하고 믿고 인파워먼트 해주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현지 분들도 저희가 인재분들을 모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냐가 저는 첫 단추가 아닐까 싶어요. 네. 김 박사님 혹시 그 엑셀러레이팅 하는 스타트업들한테 조언하시는 부분? 네. 비슷해요. 근데 이게 단계별로 조금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 A라운드나 B라운드 투자를 받은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스타트업 팀들은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이어를 할 수도 있고 스탁 옵션으로 충분히 보상책이 마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드 단계예요. 처음에 세팅하는 단계에서 좋은 인재가 오지 않습니다. 매니저를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주니어급에서 같은 펑션을 두세 명을 뽑는 거예요. 어차피 50만 원 3개월 더 쓴다고 생각하고 같은 펑션에 세 사람에서 두 사람 뽑고요. 경쟁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파워먼트도 해보고 트레이닝을 좀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웠던 매니지먼트 스킬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그냥 베트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펀지 같아요. 친구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알고도 노력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도 똑같듯이. 그래서 가르쳐주면 노력하는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밖에 없어. 왜? 300만 원, 400만 원 주면서 10명 뽑을 수는 없잖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50만 원을 급여로 주고 6개월에서 최소 3개월 정도 같이 일하면서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비즈니스 에스틱도 보고 애티튜드도 보고 이 친구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 이제 3명 중에 두 사람을 내보내고 한 사람을 뽑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O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명인데 세일즈와 마케팅 조직 매니저는 정말 탑 레벨의 친구들로 지금 세팅이 돼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거기는 해고는 우리처럼 이렇게 빡빡한 아닙니다. 거기도 되게 하쉬하게 돼 있어요. 노동법이 굉장히 굉장히 공산주의 국가여가지고요. 오히려 한국보다 더 따지기가 좋게 내보내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내보내는 거가 쉽지 않은데 본인들이 알아서 나가요 잘.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들이 알아서 잘 나가는 문화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뭐 약간 다른 톤이긴 한데 어차피 나온 한 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그 동남아 얘기할 때마다 그 모네타이제이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인구는 무지하게 많은데 돈은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그 저 결제 전환을 어느 분한테 여쭤본 건지는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 이 대표님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러시죠. 그래서 대표님 혹시 동남아에서 결제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방법 혹은 만들어내는 비법, 비법은 전 서비스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고객이 동남아라고 하더라도 물론 구매력이나 이런 RF는 많이 좀 달라질 테지만 예를 들어서 그랩 서비스가 동남아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랩을 못 쓰겠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랩을 쓰고 싶은데 드라이버가 적어서 부킹이 안 되는 케이스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라자다나 이런 쇼피에서 무슨 플래시 세일하고 뭐 11.11이 제일 큰 세일인데 이때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고객은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서비스가 정말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만큼의 가치가 있는 서비스이냐가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러면 결제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사실 그게 저는 좀 더 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실 때 보통 프로젝트 혹은 뭐 커머스나 결제가 관련된 서비스 하시면 보통 이제 피지라고 하는 결제 대행해주는 업체를 여러 군데 한 세네 군데 이렇게 뭐 RFP처럼 요청을 하면 가장 좋은 뭐 가장 낮은 결제 수수료와 가장 좋은 텀을 가지고 아마 제안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뭐 결제 수수료가 2% 3% 뭐 페이먼텀은 뭐 D+1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우월한 지위에서 피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동남아에서는 이렇게 피지 서비스를 페이먼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잘해주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통사 선불폰 로컬 페이먼트 결제를 저희가 다 직접 붙였고요. 저희가 붙였었던 이유는 저희도 이제 결제, 그러니까 커머스다 보니까 결제라는 사업이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를 페이먼트라는 쪽을 통해서 쓰다 보니까 수수료가 높아지고 저희의 디펜던시가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썼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 컨택해서 결제를 붙였는데, 이 과정이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만큼 중요한 것들은 직접 붙여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저들이 쓸 수 있게 맞는 로컬에 맞는 결제 수단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글로벌 서비스라 그래서 페이팔이나 카드 결제 그리고 은행 뭐 이런 것들 붙여놓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시장의 최대 20% 이상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어차피 비슷한 톤의 질문 요거로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김 박사님이 잘 대답하실 만한 얘기였긴 한데, 동남아로 신규 진출하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이 가장 실수하는 점? 보시기에 안타까운 점, 여기서 뭐 착각하고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최 대표님도 소프트웨어 하시니까 예, 부탁드릴게요. 동남아 소프트웨어들 실수하는 점,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똑같을 텐데, 그거죠. People, Product, Profit. 그 골든 룰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남아에서 소프트웨어 할 때 제일 실수하는 점이라고 하면 첫 단추인 People 잘못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동남아에서 하려면 EU 불문하고 현지에 있는 정말 탑 인재분들 무조건 확보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같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하는 프로덕트 기반의 회사들은 People, Product, Profit 순위 바뀌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뭐 대표가 삼고초려를 하든 보상을 정말 더 이상을 주던 비전을 제시해서 감동을 시키던 그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현지의 세일스 팀, 마케팅 팀 또는 뭐 그거 외 프로덕트 팀이나 기술 테크니컬 서포트 팀 잘 갖추느냐, 저는 그거 하나가 결국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투자가 100억 받은 집이란 얘기잖아요. 아니, 그 질릴 수 있는 밑천이 있어야지. 예, 박사님. 좀 더 현실적인 초기 단계의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베트남만, 저는 베트남이랑 태국, 미얀마 정도밖에 잘 모르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면 SaaS형, B2B, Enterprise 타겟으로 하는 SaaS형 소프트웨어는 이게 Monthly Recurring Revenue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먼슬 리커링 레비뉴가 나오려면 현지 파트너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 최 대표님 얘기했던 네트워크가 없으면 B2B 사업은 현지에서는 거의 불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도 영업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영업하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네트워크 있어야죠. 예를 들면 MS 출신이나 AWS 출신의 세일즈 퍼슨이 있어서 대기업 영업했던 분들이 한국에서도 있어야 돼요. 예, SaaS형 소프트웨어는 베트남도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으로 하이어하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소프트웨어는 잘 만들었어. 초기 기업이긴 하지만 잘 만들었어. 그러면 베트남의 현지 파트너를 잘 세팅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데 한국 기업 팀이 이제 예를 들면 몇 명 들어가서 C레벨이 두 명 정도 들어가서 현지 로컬 피플들을 데리고 하는 사업이 있고 스타트업이. 그건 주로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컨슈머 드리븐한 서비스를 뭔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컨슈머를 뭔가 B2C에서 고객 지표를 확 만든 다음에 시리즈 A라운드 투자 받아서 좋은 인재 하이어하고 R&D 팀 꾸리고 이런 루트가 있고,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B2B SaaS나 이런 서브스크립션 쪽에 예를 들면 비즈니스는 반드시 로컬 파트너를 잡아야 돼요. 그 로컬 파트너가 없으면 절대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관한 건데요. 아마 최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웬만한 기업이나 공공은 지메일, G수이트도 지금 못 쓰잖아요. 근데 그쪽은 어때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SaaS로다가 비즈니스를 해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국가에서는 전혀 없고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말이 되나요? 아니 그 어떻게 저거를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못하게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네, 네. 그래서 저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 기관이든 뭐 공공 기관이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게 어쩌면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자국에서 나오는 솔루션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산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뭐 큰 기관들은 뭐 국가 기관부터 대기업, 뭐 공공기관, 대학 교육기관까지 다 뭐 오라클, SAP 이런 데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규제들이 있으면 말 그대로 국수주의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솔루션에서는. 사실 대표님은 지금 그 사업을 국내에서 하시긴 힘든 거 아니에요. 좀 외람된 말이지만 국내에서 SaaS, HR 솔루션이 네. 팔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저희가 SaaS 모델만 가져온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국내 시장을 고려 안 하는 건 뭐 시장의 규모 이런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이게 되게 와이 드리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막 한국에 꼭 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있으면 그냥 눈 감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보험 사업이 저희가 온라인 보험, 인터넷 보험 사업을 하고 직접 저희가 보험 상품을 만드는 거를 싱가포르에서 샌드박스로 통과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는 인터넷 보험사가 완전 불법입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기도 하죠. 저희가 큰 비즈니스 모델을 버리고까지 올 이유가 아직 못 찾았다고 말씀드린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예. 저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아시겠지만 베트남만 보면 오늘도 제가 사실 베트남에서 저희가 합작법인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팀이 들어와서 지금 IR을 좀 하다가 제가 이거 왔는데 이 팀이 뭐 하는 팀이냐면 SaaS랑 IaaS 기반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커머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 빌더를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monthly recurring revenue를 받는 모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트남만 보더라도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온프레미스로 레가시가 이미 한국의 대기업의 계열사의 SI 기업이 있고 SI 기업들이 이미 온프레미스로 다 깔아놨어.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본인들 비즈니스가 허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득하고 클라우드 가기 싫어하거든.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프레미스로 그냥 메인테넌스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빅 비즈니스인데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이게 맞뜨기나 하겠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근데 베트남은 그런 게 없어. 레가시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클라우드로 가는 거예요. 모바일 클라우드로 가는 거야.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이 레가시가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베이컨트 룸에 들어가서 아주 기똥찬 SaaS형 비즈니스 모델을 딱 제안하면 딱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럼요. 현란한 어휘가 지금 네. 그 대표님 말씀하신 공감이 가는데,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 고객 입장에서는 SaaS냐, Legacy, On-Premise냐, Cloud냐 그 개념 아예 없습니다. 그 본인들의 기준에서의 보는 기준이 이거거든요. 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냐. 그거 하나인데 그거에서 동남아 시장에서는 당연히 SaaS형이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고객은 거창하게 우리는 온프레미스 건너뛰고 클라우드를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도 않고요. 내가 쓰는 지불하는 비용 대비 효용이 좋느냐 그거 봤을 때 당연하게 선택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늦었기 때문에 바로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내가 쓰고 없는 거지. 예, 예, 예. 좋습니다.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서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국내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사업하기 되게 어려운데 야 얘들 동남아 가면 잘할 텐데 뭐 이런 게 혹시 있었다면 뭐 남 걱정하실 때는 아니지만 그냥 혹시 있었다면 타다. 네, 타다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타다는 이미 있죠. 싱가포르 이름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타다라고 하는 그런 공유 승차 업체가 있더라고요. 카피캣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관관 예. 아, 다른 걸로는 소카는 해외 첫 진출지를 말레이시아로 해서 말레이시아에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용배 대표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그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네요. 이런 선불 충전 서비스들이 계속 발전하는 형태로 갈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인데 이걸로 보세요. 잘 안 보입니다. 네. 아까 뭐 한 30% 정도 있다 그러셨는데 그 뱅크 페니트레이션이? 예, 동남아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형과는 다른 모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신용 기반의 사회, 물론 신용 기반 사회로는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우리나라는 보통 은행, 카드사를 위주로 한 신용 카드 국가라고 하면 신용 사회라고 하면 동남아는 전체 국민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기는 것들이 월렛 서비스들, 뭐 페이 이런 서비스들인데 저는 결국에 이런 월렛 서비스들이 신용 사회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은행에 가면 최소한 뭐 10만 원, 20만 원의 최소 미니멈 밸런스를 내지 않으면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은행이라고 하는 카드라고 해서는 신용을 관리하고 그 배드 데빗이라고 하는 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 반해서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월렛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진입 장벽 없이 그냥 선불로 내가 만 원을 충전하면 만 원을 바로 쓸 수 있고요. 심지어 캐시백도 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넣고 있는데 이런 월렛 서비스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카드사나 은행사들이 하는 업무들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페이 서비스들이 있을 때 가장 니즈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편하게 결제하는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걸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정보를 주기 싫거나 다른 것보다 충전해놓고 쉽게 쓸 수 있다. 근데 동남아에서 은행을 못 쓰는 인구들의 유저들의 가장 제일 첫 번째 니즈는 송금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없기 때문에 송금이 안 돼서 그렇다고 송금을 못하냐? 못하는 건 아니고요. 송금을 할 수 있는 레미턴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계좌도 없이 내가 우리로 치면 무통장 입금 같은 건데요. 계좌 없이 어디 어디에 보내면 그 카운터에서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 도시에서 일해서 지방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월렛 서비스들이 지금 확장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첫 번째로 마이크로 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크레딧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할부 거래까지도 해주고 있고 그 다양한 파이낸싱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용사회로는 가지만 기존의 뱅킹이 아닌 이런 월렛 서비스들이 핀테크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 대표님께 좀 올라왔는데 혹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저희 회사요? 네. 저희 회사에? 네. 아니 뭐 저 뭐 협상하면 되죠. 뭐 투자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네.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네. 걸로 하고 예. 어차피 유사 질문으로 지금 보면 대표님들 투자들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최근에 8월에 받은 분도 계시죠. 네, 8월에 40억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돈으로 무엇을 지금 하실 건가요? 저희는 뭐 아까 지표를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미 저희가 이제 거래 건수나 30만 건 그리고 BEP는 달성을 해서 스타트업이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창업팀으로서 저희가 이제 가장 생각 컨선하는 단어가 사실 번아웃입니다. BEP 또는 번아웃. 그래서 번아웃이 보통 이제 창업팀이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없어지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다 소진하고 다 타여서 버리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님이 그런 수준은 넘어서 기초 체력은 생겼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켓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슈머 마케팅을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채널들은 아직까지는 디지털 채널로 해서 뭐 소셜 채널들 혹은 메시징 앱들 준비하고 있고 저는 이제 사실 뭐 그 좀 더 나간다고 하면 TV 광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앱 서비스들이 20, 30대 타겟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광고, TV 광고나 이렇게 케이블 광고들을 많이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진출하는데 사실 이제 집중을 할 예정이어서 그쪽으로 예 할당하려고 합니다. 네, 최 대표님도 돈 많이 그러니까 아니, 누적 받으신 아니, 걸로 뭐 하실지 아니, 공유할 수 있으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게. 사업하시면 알겠지만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커 보이지만 사실 네. 뭐 몇십 명의 인원이 100억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게
그렇게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정말 기존에 있는 큰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정말 그쪽이 마음 먹으면은 당장 갖고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경쟁사들은 굉장히 큰 회사들인 거죠. 사실 저희는 고의적으로 그래서 타겟 시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아직 타겟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타겟하고 언젠가 올라가겠다 뭐 그런 전략이죠. 공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결국에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빨리 하기 위해서 팀빌딩,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마켓 익스펜션이 세 가지에 집중하겠다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뭐 마일스톤이나 지표도 있는데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 대표자로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다 빼도 꼭 해야 되는 세 가지는 아마 비전이나 방향 제시하는 거, 팀빌딩 하는 거, 그 세 번째가 캐시플로우 관리하는 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장을 하면서 있지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출을 늘릴 수도 있고요.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면 캐시 지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원하는 시나리오 도전해보고 싶을 때 충분한 캐시플로우 확보를 하느냐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투자 얘기 좀 더하면 김재영 대표님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약간의 절차 같은 걸 설명해 주셨는데요. 돈을 네. 여기 지금 질문은 이거예요.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진출하는 게 가능합니까? 뭐 이런 건데 뭐 B2B뿐만이 아니라도 쉽지 않죠. 현지에 네. 그 법인이 없으면 일단 채용하기가 현지 인력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지에 자회사로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거를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요. 대신에 투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제가 이제 뭐 듣기도 하고 스터디도 해보니까 현지 로컬의 본사를 만약에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어차피 비즈니스 안 할 거니까 베트남에 가서 아예 거기에 본사를 세우고 네. 본사 인력을 세팅하자. 그러면 네. 투자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던데. 예, 초기 투자가 거의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랑 시리즈 A 라운드까지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네. 한국에 예, 모회사를 설립하고 100% 베트남 투자청을 통해서 외투 100% 법인이 가능해요. 베트남은. 그래서 자회사로 100%를 현지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현지 법인으로 오퍼레이션 한 그 실적을 가지고 모회사의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모회사는 결국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회사의 코퍼레이트 밸류는 자회사의 실적에 근거해서 이제 연동이 되는 거고 모회사로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 모회사가 만약 베트남에서 근데 완전히 전국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B라운드, C라운드 받을 게 아니라 싱가포르로 가서 그로스 캐피탈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고 빠르다는 겁니다. 네. 코어 밸류 높일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후속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과도 이제 몇몇 기업들은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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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법인을 안 만들고 진출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을까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죠. 혹시 경험이 있거나 들으신 게 있으시면 해외 법인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법인을 안 만든다고 하면 브랜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 사무소라고 하는 브랜치 타입은 신고만 해서 운영은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매출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냥 비용 조직으로 해서 본사에서 자금을 보내서 직원들 월급 정도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매출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현지에서 만약에 기업 간의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상대 기업에서 인보이싱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제약이 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해외 계약을 해야 되고 또 해외 계좌에서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했었는데 뭐 브랜치냐 로컬 엔터티냐 혹은 뭐 자회사냐 했었는데 저희는 현지 법인을 세웠고요. 대신에 현지 법인이 100% 한국 모회사가 본사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4-in-1 로컬 컴퍼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로컬 사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한국에서 투자하기도 투자를 받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제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쥐고 계신 김에 필리핀의 해외 자본 100% 사업 가능합니까? 이게 산업군마다 다른데요. 보통 산업 카테고리마다 뭐 네거티브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하는데 산업군마다 해외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퍼센테지가 다 나열이 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거 웹사이트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보통
그 인프라 관련된 뭐 광산이나 이런 것들은 해외 자본이 아예 투자를 못 하고요. 100% 로컬해야 되고 특히 자국 보호하는 차원에서 리테일 사업 같은 거 소매업도 외국인들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100% 다 내국인만 할 수 있고요. 대신에 IT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업을 하기 편한데 제가 속한 이제 IT 서비스업은 100% 외국인 자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외국인 자본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60대 40, 50대 50 같은 경우는 현지에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뭐 이름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이름을 뭐 명의를 빌린다거나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좀 위험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사업군마다 제약이 있긴 하지만 IT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네, 최 대표님 혹시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실 때 그 팀 간의 조직 관리나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를 질문 주셨네요. 그 뭐 매일매일 노력하지만 뭐 저희도 맨날 발견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저 이 정도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최상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개념 없애라. 스윙비는 또 하나의 일종의 조직이고 원팀이다라는 게 있고요. 개인별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양성을 포용하는 게 관용인데요. 그 각 팀마다 문화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각 팀원들의 같은 랭귀지 있는 분들끼리는 그 랭귀지를 쓰지만 공식적으로 다른 언어를 쓰는 팀 있을 때는 무조건 영어를 써야 되고요. 저희가 국가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채널이나 이런 거를 부서별 또는 협업 또는 제품 팀 단위로만 운영을 하지 국가 단위로 절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지 않는다. 그게 한 가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국가 사업하면서 국가의 개념을 깨부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공격성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우리 국가 이러면 그거 없애라. 마이크 쥐고 계세요.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세 분께 그냥 다 여쭤보겠습니다. 정리하는데 질문을 두 개 드릴 테니까 아무거나 하나 편한 거로 답변해 주세요. 하나는 제가 그냥 적어온 거예요. 그 여기 동남아에 관심 있어서 모인 창업자라고 보시고 이분들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거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활동하시는 국가가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이제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둘 중에서 편한 걸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지금 발표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동남아라는 로컬 사업에 오려면 네트워크 있으신지 보시고 그리고 그곳에 상주할 각오 있으신지 되돌아보시고 왜 여기서 사업하는지 그 세 가지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산업이 유망한지는 그 동남아라고 퉁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국가마다의 상황을 명확히 보시는 게 맞는데 인도네시아나 다른 그 GDP per capita가 낮은 지역에서는 consumer product 쪽이 또는 B2C 같은 쪽이 더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GDP per capita가 높은 지역은 결국에 사람을 쓰는 비용보다 소프트웨어나 다른 솔루션을 쓰는 게 ROI가 높다는 걸 시장이 똑똑해서 깨닫거든요. 그래서 B2B 기회들은 GDP가 높은 국가들에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아까 첫 번째 뭐 그 질문에 저는 조금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에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호치민 거기 이제 그 공항에 이제 내리면 다 한국말밖에 안 들려요. 김 사장님, 이 사장님, 다 사장님. 예. 뭔가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오시는데, 예. 정말 이제 사장님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장님들이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베트남에 진출하려면 현지 시장 조사를 초반에 철저하게 좀 해야 돼요. 특히 스타트업은 MVP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지 파트너랑 같이 소개를 어떻게든 받아서라도 본인 솔루션이 실제로 시장에서 워킹 되는지를 베리피케이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아까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C레벨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C레벨이 없고 내가 혼자 여기서 단독으로 사장, 그러니까 CEO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베트남 진출하기 쉽지 않아요. 왜? 한국도 건사해야 되고 여기도 건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C레벨이 두세 명이 있는 팀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 명은 나가서 베트남을 개척하고 한 명은
한국에서 사업을 건설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구조를 저도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해외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뭐 창업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장 창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취업 기회나 다른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나가서 그 문화를 겪어봐야 어떤 사업이 될지 안 될지가 보이는데 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최소 2, 3년이라는 시간은 있어야 현지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잘 될지는 보는 시각이나 뭐 관심 있는 거에 따라서 본인의 또 역량에 따라서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하셔서 해외 사업팀이나 현지팀에 지원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면에서 저희 같은 회사가 어떻게 보면 잘 기회가 맞는 회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취직 뭐 이렇게 뭐 기회가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희 회사에도 한번 연락 주시고요. 저희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용배 대표님, 최서진 대표님, 김진영 대표님 명함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쉬는 시간에 그리고 수고하셨으니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